특강 시작하겠습니다. 2003년 7월 17일, 그들이 영어를 잘하는 진짜 이유 두 번째 거. 작년에 제가 9월달, 10월달에 같은 제목으로 특강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 특강을 했는데, 2라고 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를 알아왔던 사람들은 보통 여기 계신 뭐 김영 씨, 전영 씨 같은 경우는 얼마나 저를 아셨나요? 3년 정도 알고 있었던 분 같은 경우는 제 얘기를 3년간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다른 식으로 얘기해도 아, 또그 얘기 하시는구만 이렇게 아실 거예요. 뭐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방식이야 다르다 하더라도 다 이제 그 핵심은 똑같습니다. 같은 얘기를 할 건데 좀 다른 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강을 시작하기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오신 이유가 뭔가요? 앞에 계신 분. 네. 여기 오신 이유가. 영어 잘하고 싶어서 오신 거죠. 그죠? 네, 다른 이유로 오신 분들 없잖아요. 혹시 한영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오신 분들 없잖아요. 영어를 잘해보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나 영어 무지 좀 잘하는 데라고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나 영어 꽤 잘하는 데. 없죠? 본인이 영어를 꽤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영어에 관심이 전혀 없다. 이런 분 계신가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없죠? 영어에 관심이 있고 영어를 잘해보고 싶고 그래서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들어보고 싶어서 오신 분이에요. 이게 동영상으로도 공개가 될 건데 지금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중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으신다면 동영상 안 보시면 되는데 가끔 보면은 좀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올 때가 있어서 좀 미리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걸 토대로 해가 여러분들에게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이 잘안 맞으면은 지금 이제 끄시거나 딴 데를 보시면 되는데 오늘 아침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기사에 뭐가 나왔냐면 그 사진인데 기린 두 마리가 있고 가운데 새끼 기린이 막 태어난 새끼 기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엄마 기린하고 아빠 기린이 이렇게 그 새끼 기린 사이에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댓글에 누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기린 고기 맛있겠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냥 웃고 넘겼는데 기린 가족을 보여주는데 기린고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맥락이 영어를 내가 좀더 잘하고 싶은데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들어달라라는 얘기인 겁니다. 뭐 여러분 생각과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 제가 좀 전에도 그 여쭤봤지만 영어 이 강의를 왜 듣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다 영어 잘해보고 싶어서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영어 잘해보고 싶어서라고 할때 머릿속에 그 영어 잘한다는 것에 대한 그 로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마이크가 가까이 있는 김에 계속 얘기 한번 해보죠. 영어 잘한다는 로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로망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마이크를 다 올리시면 돼요. 그럼 꾹. 그다 올리세요. 그냥. 외국 여행 가서 네. 외국 여행 가서. 만약에 누굴 누굴 만나더라도 만났는데? 얘기할 수 얘기할 수 있는. 있는 근데 소박한 꿈을 가지고 계시구나. 저번에 어떤 분은 외교관이 돼서 영어를 잘 살리는데 외국 가서 얘기를 상당히 소박한 꿈을 갖고 계시네요. 그럼 그 옆에 계신 분 같이 오신 것 같은데. 그 이제 그 영어 잘한다는 그 로망이 뭔가요? 나는 어떤 영어 잘하는 건 이런 거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뭐 외국 그 거래처 사람들하고 이제 말을 할때 제가 그 영어로 잘 설득을 해서 네. 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다 네, 좀더 이렇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얘기였어요. 뭐, 이 말도 맞고요. 다 보면은 영어 잘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내가 목표라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크를 놓지 마시고, 그럼 이제 그 영어,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영어 잘하는 사람 알고 계신가요, 혹시? 직접적으로가 아니라도 좋아요. 영어 진짜 잘하는 사람. 그래, 난 저만큼만 하면 좋을 텐데. 없나 보네요. 없군요. 지금 당황스러운데. 그러면 좀 늦게 들어오셨죠? 네, 마이크 주세요. 네, 롤 모델이 있으신가요, 혹시? 나는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어. 네. 주변에 친한 언니들. 제가 좀 이따 그 주변에 친한 언니들을 좀 여쭤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마이크님 옆에 놔주시면 됩니다. 연예인 중에 영어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야? 김영철 영어 잘하는군. 상당히 소박하신 것 같아요. 네, 김영철 영어 잘하고. 또 다른 사람 없나요? 영어 잘하는 사람. 이병헌. 누구야?
배 누나도 잘하는군요. 또 제시카, 네 제시카.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시카. 또 없나요? 니쿤. 또 태견, 옥태견. 좋아요. 저도 연예인들 가끔 TV 보다 보면 영어 잘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영어를 하는 이제 직업인으로서 볼 때는 사실은 잘 못하는데 좀 포장되어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영어 정말 잘한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먼저, 지금 오늘 특강 제목이 뭡니까? 그들이 영어를 잘하는 진짜 이유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알려져 있거나 혹은 저는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주변에 영어 소위 잘한다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정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영어를 접근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 모든 편견을 버리고 주변에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고 그 사람들이 왜 영어를 잘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영어 잘하는 사람들 제 부류를 나눠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미국인. 네, 자, 얘기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영국인, 캐나다, 호주인. 영어 잘하겠죠?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는 어릴 때, 세 살 때 미국에 가서 지금까지 살았어. 미국에서 생활했습니다. 영어 잘할 거 아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저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 학생 중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세 살 때 미국에 갔는데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대요. 얼마 됐냐고 했더니 3주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영어로 하더라고요. 이제 통역대학원 입학을 위해서 왔던 분이 있었고, 이제 나중에 한국어도 보니까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었고, 한국어도 많이 늘어서 통역대학원 가서 지금 통역대학원 활성화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세 번째 부류는요, 어릴 때 미국에 갔는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한국에 왔는데, 지금 이제 성인이 됐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영어를 너무 잘해요. 수업을 들어왔는데, 통역대학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잘하더라고요. 이런 부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부류가 제일 많지 않나요? 주변에 보면은 영어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제시카가 왜 영어 잘했나요? 어릴 때 살았다면서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해서 영어 잘했어?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써봐요. 진짜 그렇게 해서 잘했나? 이런데 나 어릴 때 살아서 잘했어? 그러면 다들 반응이 어때요? 아, 난 또. 이런단 말이죠. 사람들이 어릴 때 영어, 외국에 영어권과에 살았다라고 하면 아, 이래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저는 열심히 받아쓰기로 해서 영어를 잘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참 이상한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것도 좀 이따 제가 언급을 할 겁니다. 제가 세 번째 부류까지 얘기했죠. 또 네 번째 부류가 있어요. 네 번째 부류는 어른이 돼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민 간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민 갔는데 이민 가서 한 20년을 살았어. 이분들하고 여러분들 얘기해 볼 경험이 있으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여러 있어요. 그 남동생 부인이니까 전 재수 씨죠. 그러니까 사돈댁이 이민 가셨어요. 지금 이민 가신 지 한 7, 8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영어를 거의 못하진 않고 조금 하는 정도셨는데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소마켓 하세요. 근데 지금은 손님 받고 어디 뭐 외국인들하고 같이 뭐 모임하는데 지장이 없다기보다는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있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민 가서 20년 살았다고 하면은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근데 다섯 번째 부류가 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사실 영어를 잘하는 이유를 뭐라고 그냥 결론 내리면 됩니까? 가서 사니까. 그러면 이제 강의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영어를 진짜 잘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다? 가서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끝내게 되면 저 돌 맞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 부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외국에 한 달도 가본 적이 없는데 영어를 원어민 혹은 원어민의 준하는 수준으로 구사하는 사람들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 네, 모르시고. 또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원어민 혹은 원어민의 준하는 수준이에요. 김영철 수준이 아니라. 그 정도 수준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대부분 물어보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럼 결국에는 외국에 나가보지 않으면 못한다고 결론을 내려도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요즘에 뭐 한국에 보면은 영어 교육 열풍이 워낙 심해서 뭐 영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잘한다 이런 얘기는 무지 많이 나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영어 잘한 사람이 있냐는 거죠. 해외 나가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발음 강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발음 강좌 하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 어떤 분들이 발음 강좌를 하시던가요?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 합니다. 근데 본인은 발음이 어떻게 좋아졌어요? 이게 살아서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모음, 자음과 구강 구조를 설명하고 있어요. 본인은 그거 들어서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발음도 안 되는 거네. 진짜 여기서만 나가본 적이 없는데 한 사람 있냐는 거지. 저는 아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있어요. 여럿 있습니다. 여럿. 여러 그 사실 김영 씨, 전인영 씨도 아는 사람 있을 텐데. 아니 뭐 내 강요하려는 건 아니고 내가 제가 통보역대학원에 가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통보역대학원에 제가 들어간 게 1999년도였어요. 근데 그 한영과에 한 50명 남짓이었는데 그 중에 제 기억으로는 전혀 그런 해외 체류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이 한 30% 정도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외국 사람 같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이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냐면 발음이 미국인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를 딱 10분만 해보면 아, 이 사람이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외국에서 그 이 뭡니까 네, 그렇게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좀 혐한 교정을 받아왔는지 이렇게 딱 얘기를 해보면 알아 영어를 정말 잘하는 건지 아닌지. 근데 그 통보역대가 갔을 때 느꼈던 점은 사실 들어가기 전만 해도 저는 그래 나는 한국인 중에 영어를 제일 잘하는 것까지는 아니었어도 상당히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서 모든 게 무너졌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잘하는 겁니다. 논리의 흐름이라든지 말을 쓰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너무도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2년을 같이 공부했어요. 통보역대학원이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침에 도서관 7시에 문 열면 그때 갔다가 11시에 문 닫으면 그때 들어와서 2년 내내 많은 분들이 선생님 회사하고 병행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통보역대학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알바도 못합니다. 저는 저녁에 잠깐 한뜨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생계유지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쨌건 그분들하고 많이 이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많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통적으로 느꼈던 거는 아, 이 사람들도 나하고 같은 경험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 외국에 20년 살다 온 사람들이 왜 영어를 잘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미국 가서 30년 살 사람들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분들 중에 제일 좋은 분들은요 어릴 때 미국 가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영어를 제일 잘합니다. 문제는 한국어를 못한다는 거지. 또 하나는 어릴 때 미국에 가서 중고등학교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는데 집에서 부모님이 한국 교육을 계속 시킨 분들 이분들이 제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의 모국은 여전히 한국어입니다. 그런데 영어를 모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할 수 있어요. 참 좋은 환경인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초등학생 없는 것 같으니 우리 이제 그 언어 나이는 이제 고령자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끝내 못 찾았는데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언어학자가 보여준 게 있었어요. 무슨 그래프를 보여줬냐면 어릴 때부터 이제 언어 습득 능력을 이렇게 그려줬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처음 태어나서부터 가장 높고요. 이게 이렇게 떨어지다 갑자기 뚝 떨어지는 나이가 있었어요. 그 언어학자가 하는 말이 그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이렇게 언어 능력이 언어를 배우는 일이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그리고 나 뚝 떨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뚝 떨어져요. 15살이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한 건 지금까지 제가 새 그 첫 부류를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딱히 여러분이 롤모델로 살 만한 사람도 없어요. 외국에 살지 않았는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근데 저는 안단 말이에요.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제 맨 마지막 사람들 말하기 전에 이 사람 아까 제가 네 부류를 먼저 말씀드렸죠. 외국인하고 그냥 미국인하고 또 어릴 때 미국 가서 오래 살았던 한국계 미국인 그리고 어릴 때 살다가 온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성인이 돼서 22살 때 이민 가가지고 50 가까이 되실 때까지 사신 분을 저는 알아요. 제 수업을 들으러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MO라는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들어도 발음이 너무 너무 바람직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영어 말을 구사 능력이라든지 이해 능력은 상당히 뛰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이 저 제 수업을 몇 달을 들으시면서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업이 있어서 저하고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분이 밥을 사겠다고 하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근데 이분이 그 이제 제가 인트로덕션 강의하는 걸 보고 마치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산 사람 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아보니까 느낀 것들을 이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 공감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분 하는 얘기가 지금도 외국인들하고 얘기할 때는
불편함을 항상 느낀다는 겁니다. 20년 넘게 거의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런데 얘기한 대화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여기 온 이유는 너무 자기가 일하는 분야를 빼고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해서 왔다고 얘기하시면서 제 말에 동의한다는 말을 듣고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외국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외국 생활을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만나본 사람들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지. 네, 그럼 그 20년에 30년 산 분이 있는데 그분은 왜 영어를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왜 영어를 잘하죠? 어릴 때 간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아니, 그 사람만의 무슨, 그분만의 어떤 무슨 방법이 있었겠냐는 거지. 아, 근데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잠깐만요. 자, 아까 제가 15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15세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 우리가 그러면 15세 전에 외국 가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똑같이 따라할 수 없으니까, 성인이 돼서 영어를 잘하게 된 사람들 찾을 때 그 사람들도 한 부류인데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 영어를 잘하게 그냥 살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점점 제가 하려는 얘기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간 지 2년 된 분 혹시 만나보신 적 있나요? 예, 저는 2년 된 분 만나본 적도 있고 5년 된 분 만나본 적도 있고요 미국에서 대학 나온 분도 만나보셨고요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하고 미국에서 대학 나온 분도 만나봤어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었지만 이민 간 지 2년 된 분들은 영어를 못하더군요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 나왔다. 어떤 관에 따르고 그 전에 그 경험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사실이 그 사람을 영어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하더군요. 2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10년도 아니고요. 한 20년, 30년은 지나야지 이분들이 영어를 의사소통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큰 지장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어떤 식이냐.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건데, 뭐냐면, 이렇게 이제 앞에 나와서 영어로 자기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줘봅시다. I was a student in 2007. That's about 5-6 years ago. And I went to New Jersey. Lived there for about 20 years.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영어하는 사람 듣고 영어 잘한다고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that's about 6 years ago in 2007. That's when I went to the United States, actually in New Jersey, where I spent almost half my life there. 이렇게 하면은 영어 좀 이렇게 한다 생각. 근데 지금 보면요, 문장의 구조나 사용하는 단어도 거의 다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이제 말이 어떻게 이렇게 술술 나오느냐 아니면 만들고 있냐 이 차이잖아요. 그죠? 근데 20년을 산 사람들은 후자처럼 얘기하고 2년을 산 사람들은 전자처럼 얘기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차이였겠냐는 거죠. 20년이란 기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2년과 20년을 비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뭐였어요, 결국? 시간. 근데 이 시간이 무슨 의미인지는 좀 이따 한번 더 얘기할 건데 다섯 번째 예가 있어요. 외국에 체류한 경험 없는데 이상하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 제가 아까 맨 마지막에 들었던 얘기 외국에 체류한 경험이 없다는데 이상하게 영어를 잘하는 쟤는 왜 그런 거야? 여러분 주변에 많이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문법으로 일단 책을 잡아야 된다. 문법을 막 가르치는 분들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좀 많이 봤는데 그럼 그분은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거죠. 문법을 잘해야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분들은 근데 이상하게 저는 문법을 그렇게 잘 가르치고 문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분들 중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잘한다는 거 말고 남이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직독직해가 가능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영어 못하던데? 영어 못하더라고요. 어휘를 일단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를 막 뭐죠? 깜빡깜빡 하면은 이제 막 다 다가오도록 해낸다라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은 분명히 I guarantee 영어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단어를 그렇게 외워서는 이렇게 안 되거든요. 이거 이따가 또 좀 더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제 방법을 내가 미리 얘기해버렸네. 좀 이따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좀 모호한 표현이긴 하지만 제가 항상 쓰기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노출된 시간이 충분히 많은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충분히 오래 노출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도 이럴 거예요. 그럼 미국 가란 얘기 아니냐?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도 미국 여행 3주 했었고요. 그리고 밴쿠버에서 한 6개월 정도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따가 제 경험을 좀 공유를 하겠지만 거기 가서 영어를 배웠다기보다는 거기 가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왔다는 게 제일 큰 수확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시간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좀 이상합니다. 이제 왜 한국 사람은 제가 그 중학교 15살 때부터 지금 35살 때까지 20년을 영어를 했는데 지금도 외국인 만나면 그렇게 불편하고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근데 왜 이민 가서 20년 산 사람은 잘 되냐고 누가 저한테 물어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왜 한국인은 20년을 영어를 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냐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깝깝해가지고 앞에 있으면 막 싸우고 싶어요. 20년, 미국에서 20년을 살면서 이 영어를 배운 사람, 영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하고 한국에서 20년을 공부했다는 사람하고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왜 비교 자체가 안 됩니까? 실제적인 물리적인 시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할 얘기 절반이 이 시간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대한 인식이 정말 뼛속 깊이 박힐 때 여러분이 10년 뒤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것도 10년이야. 그것도 10년. 네, 뭐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강의한 지가 연차로 13년 차입니다. 12년 차예요. 근데 그럼 제가 처음 강의 시작했을 때 그 제 강의를 들어 왔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분이 지금 10여 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인식을 그분이 그때 확실히 하고 계셨으면 지금 그분이 영어 무지 잘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때 제가 가르쳤던 분들 중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정말 잘하게 된 사람이 있고요. 여전히 제 강의를 이따금씩 듣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왜 제가 10년이라는 기간을 잡냐면요. 이 드는 기간이 정말 너무 천문학적으로 많기 때문이에요. 몇 살이 넘으면? 15살이 넘으면은.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았으면 제가 애초에 영어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지 말라고. 뭔 얘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자, 하지 말라고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너무 힘들어요. 성인이 돼서 영어 잘하기 너무 힘들다고요. 이게 힘든 게 특히나 이제 저랑 지금 같이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깨달으실 텐데 이게 다른 사람도 느끼고 나도 느낄 정도의 영어 플루언스의 변화를 이룩하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딱히 이건 방법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 힘든 이유가 뭐냐면 시간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7살 때 미국에서 딱 2년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미국 아이들하고 7살 때 그러면요 이게 나중에 평생 갑니다. 정말 저는 그래서 아이들의 영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무슨 기러기 아빠를 보낼 그런 생각은 없지만 영어 측면에 있어서 본다면 너무 그래요. 근데 너무 성인이 돼서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시켜도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해도 입에 안 붙고 내일 되면 또 까먹고 이거를 막 몇 개월을 해도 저번에 어제 분명히 했는데 또 물어보면 또 몰라요. 지금 방금 반복해보세요. 20번 반복했는데 딱 이거 스크립트 지우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안 돼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급선무가 뭐냐면 일단 영어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근데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 데려올 수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지간히 왜 이렇게 나 진짜 영어 진짜 필요한 것 같아. 나는 앞으로 영어 잘하면 정말 멋있는 TV 보다 보니까 제시카 영어 너무 잘한다. 나도 쟤처럼 영어 잘하면 정말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좋아 학원 다니지 뭐. 그러니까 여기 시원시원한 데가 있는데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나도 될 것 같단 말이에요. 하루 20분씩만 투자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말이 딱 된다는 거죠. 괜찮을 것 같아. 이분이 딱 영어를 시작했어요. 이분이 얼마나 갈 것 같나요? 그 시원시원한 공부를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다른 거 갈 것도 없어요. 외국 가서 20년 산 사람인데 진짜 하기 싫어도 나가면 당장 영어로 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0년을 했다고 해도 이 사람이 20년이 왜 20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쩔 수 없이 수업 시간 참여해가지고 영어 시간 앉아있는 거 영어 공부한 거라고 한 거잖아요. 그 시간에 뭐 했어요? 드래곤볼 봤잖아요. 드래곤볼 펴놓고 막 하면 돼. 수업 끝나면 한 시간 영어 한 겁니까, 그게? 방법을 갈 것도 없어요. 근데 하루에 한 시간씩 해가지고 10년을 했다는 거야. 그럼 근데 미국에 산 20년 동안 성인이 돼가지고 산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부대꼈을 거 아니에요. 싫어도.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10년 했어. 이제 졸업해서. 취업은 어떻게든 했어. 토익 점수 950점 나 취업했는데 외국인이 왔는데 한마디 못해. 나이스 미추 그 다음에 막 꿀먹은 버니 한마디 못해. 아, 어떡하냐. 이거 막 인사고과에 반영된다고 하니까 이제 회화를 해야 돼. 안 되겠다. 찾아봤는데, 벽걸이 학원이라는 데가 있네. 아, 저희 특정 업체를 내가 언급하지 않겠어요. 벽걸이 학원이라고 있어요. 벽걸이. 이제 이 건물에도 있는데, 네, 저기 가면 회화를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거기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뭐 이런 거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와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에 몇 분이나 매일 온다 치면 30분, 1시간 이렇게 됩니다. 그나마도 매일매일 오는 사람이 하루에 1시간을 열심히 해서 좋아됐어. 1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영어가 늘어있을까요? 안 늘어있을까요? 그걸 늘기를 바라면 도둑놈식 본 겁니다. 하루에 1시간 10년, 그 합쳐가지고 20년 했대. 그럼 미국에서 20년 산 사람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라는 것을 따질 때 애초에 성인이 되어서는요, 엽기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익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는 말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문법 가르치고 단어 가르쳐가지고 이런 거예요. I met her for the first time in 2007. And I fell in love with her. 지금 뭐 하고 있는 어디 여기 일어나고 있는 작용이 보이시나요 지금? 그리고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오바스럽게 지금 표현하긴 했지만 이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면 뭐라고요? 영어로 Nice meet you. 한 번도 이거 물어봐도 대답 못한 사람 없었어요. Nice meet you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다 죽었어. 지금 이 사람이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핸드폰 잃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당장 너무 배고픈데 친구한테 전화하면 먹을 갖고 올 텐데 그래가지고 진짜 여기 핸드폰만 있으면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해야 돼. 혼잣말로 해주시죠. 핸드폰만 있는데 핸드폰만 여기 있습니다. 아니 저를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시라니. 마이크를 잡으신 김에 한번 해볼까요? 지금 생각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어요. 네, 핸드폰만 여기 있습니다. 아, 너무 제가 이제 당황시켜 드리려는 게 아니라 당하셨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처럼 여러분 입에 붙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세보시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합니다. 대부분 다 뭐냐면 이제 Nice meet you는 하고 My name is 한영민, I'm a student, I graduated from my university in 1997. 이거는 해요. 근데 그 이상은 다 만들어야 돼요. 뭐 if only I had my phone in my hand now 이렇게 머릿속에서 제가 여기다 쓰면은 많은 분들은 아 저거 나도 해 이런단 말이죠. 근데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영어를. 근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미리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예 시작하는 것은요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국력 낭비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는요 꼭 필요한 사람만 공부하되 정말 그럴 각오가 있는 사람들만 해낸다는 게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약 80%가 영어 공부를 그만둔다면 저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봅니다. 이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측면은 그런 의미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나라 영어 시장에 얼마나 쏟아붓는 돈이 많습니까? 토익이면 토익, 뭐 회화면 회화. 그런데도 정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한국에서 있는 사람 중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없냐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영어 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만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들. 백모아 씨와 김모수 씨.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써왔어요. 제가 까먹을까봐. 백모아 28세. 스위스에서 대학 졸업. 영어와 불어 자유롭게 구사. 외대 통번역대학원 한영불과를 진학해서 졸업해서 지금 전문 통번역사라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스위스에서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는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릴 적이라는 거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랍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읽었죠. 영어 동화책 읽기를 했대요. 근데 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 자기가 어떻게 동화책을 구해요? 누가 구해줬어요? 엄마가 구해준 겁니다. 엄마가 그냥 한두 권 구해준 게 아니라 그냥 집안이 영어 동화책 밭이었대요. 밭. 본인 표현으로. 근데 그게 이제 CD하고 테이프하고 이런 게 잔뜩 들어있으면 맨날 그것만 틀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었대요. 듣고 보기를 했답니다.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를 외고로 갔어요. 다들 들으면은 외국에 살다 온 줄 알았답니다. 본인 얘기로. 근데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잘 모르고 이제, 이제 이렇게 그런 얘기 나가도록 이렇게 유도심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런 거 잘하거든요. 10여 년을 했으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 정도 되니까 동화 갖고 안 되거든. 이제 쭉 쉬운 소설, 미국 10대 아이들이 보는 소설들이 있어요. 뭐 주디 블룸이나 이런 유명한 작가들이. 소설 보기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해리포터는 거의 외울 정도로 여러 번 봤답니다.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도 많이, 그 스위스 갔을 때 그 영어로 수업이 대부분 진행되니까 거기서 그랬고. 졸업하고 와가지고 이제 한 1, 2년 있다가 통보역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고 저한테 온 거였어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영어, 그냥 잘한다는 게 발음을 잘 꼰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을 너무 잘해. 너무 잘하다. 그래서 이제 첫 해 합격을 해서 들어갔고 지금 통사를 했고 얼마 전에도 와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모수 씨는 중학교 다닐 때 딱 2년을 미국에서 다닌 적이 있었답니다. 그게 전부 해외 경험은 전부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역시 어머니가 교육자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동화책 읽기하고 받아쓰기라는 걸 했답니다. 이 받아쓰기는 아버지가 시켰대요. 제일 싫었던 게 받아쓰기랍니다. 못하면 손바닥 맞고 그랬대요. 중학교 다닐 때도 받아쓰기를 했답니다. 그냥 받아쓰기를 좀 해본 게 아니라 그냥 엄청나게 많이 해본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봤는데 받아쓰기는 길이요 진료 생명이니 받아쓰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물을 살아서 받아쓰는 자는 여기 죽지 않으려 받아쓰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믿음 사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받아쓰기 이런 얘기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저였던 거예요. 내가 받아쓰기 했는데 이 사람도 중요하다고 하네. 저를 찾아온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보고 그 이후로 대학 4년 동안 계속 저랑 있었어요. 저랑 공부를 했어요. 졸업하자마자 통보역 대원 들어갔고 물론 지금은 전문 통보역사로 요 건너편에 있어요. 정부청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있어요. 요즘도 만나면은 그때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나중에 물어본 거예요. 물론 이제 어느 그새 대학 들어가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영어로 읽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소설 읽는 거 영어 소설 읽기 엄청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미드 페인 됐답니다. 페인 엄청나게 지금도 많이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한모민 씨라고 있는데 현재 41세 이렇게 제가 쓴 걸 읽어드릴게요.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영어 매우 싫어함. 영어 매우 싫어함. 중학교 다닐 때는 영어는 알파벳도 싫어함. 첫 시험에서 굿모닝을 좋은 아침이라고 안 써서 틀렸다고 한 선생님이 너무 원망스러워 공부를 포기함. 아, 뭐 그렇대요. 뭐 굿모닝 옆에다가 아침 인사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아침이라고 써야지 정답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침 인사라고 쓴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라고 썼나? 근데 좋은 아침이라고 쓰지 않아서 그렇게 안 쓰는 사람 다 틀려다 간 거야. 이런 게 어딨냐고. 그 이후로 영어 포기함. 고등학교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이 문법책을 봐야 한다기에 성문 기본과 종합 영어를 이해도 못한 채 열심히 봄. 단어 1대1 대응으로 엄청 외움. 대학 들어가서 하나도 안 함. 영어로 말하는 건 nice to meet you까지가 전부임. 외국인 오면 도망다님. 제가 무지 친한 사람이거든요.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군 전역 후 24세 때부터 만 2년 6개월가량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영어 뉴스, 영화 듣고 받아쓰고 외우고 중얼거리기를 함. 하루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만 2년 6개월 동안. 그리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통번역 대학원 진학해서 전문 통번역사로 활동하다가 영어를 가르쳐옴. 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세 명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백모 아시고 김모씨인데 저분들이 해외에서 거주한 기간의 중요성이 이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했을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세 사람이 보여주는 바가 뭡니까? 영어를 해본 시간인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지금 앞에 설명한 두 사람들이 영어를 정말 들어보고 말해보고 무슨 뜻인지 막 헤아려보고 이런 시간을 일일이 따지긴 어렵죠. 시간으로. 그래서 따지기 쉬운 세 번째 사람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2년 6개월 동안 한 것만 따져볼게요. 그 이후로 얼마나 영어를 많이 받겠어요. 그죠? 그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하루에 18시간씩 해서
한 달이면 540시간, 10개월이면은 5,400시간, 30개월이면은 16,200시간. 16,200시간.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씩 열심히 꾸준히 절대로 거르지 않고 회학원에 다녀서 16,200시간을 채우려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35년? 40년 정도 걸립니다. 그 사람이 2년 6개월 동안 영어를 들어보고 말해보고 써보고 중얼거려 본 시간을 채우려면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씩 해서 40년이 걸립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때도 영어를 아주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들어갔더니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영어 잘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물론 이제 방법의 측면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이 하루에 좋아? 뭐 왜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 표현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한 740년 정도 740년 정도 하면 이제 영어 조금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 본 적 없잖아요. 한국에서 공부해서 잘한 사람. 근데 제가 얘기했었죠. 아까 들어갔을 때 저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저보다 더 독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저보다 훨씬 독한 사람들. 저는 지금 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한 모씨는 처음에 11개월간은 하루 18시간씩 받아쓰기만 했습니다. 거기 들어갔더니 이걸 4년 동안 한 사람이 있더군요.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지금 어느 정도는 포기로 돌아서셨죠? 자 이제 여기다 제가 썼는데 지금 10번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제가 한숨 돌리고 이렇게 한숨 돌리고 자 이제 어느 정도 설득이 된 것 같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시간을 투자할 때 어떻게 투자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제 이게 이제 방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어떻게라는 부분을 큰 이제 개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잘 듣고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Hey guys. Hey. Hey bud. Hi. Hey Tuck. Hey, how you doing? You know you're in town. I got a couple of days off from the agency, so I thought I'd come see Joe. You're still the only travel agent I've ever met who actually travels for his job. Yeah. So I was thinking that maybe you, me, and Joe, we could all go out together, you know, as a family, and maybe get something to eat, have a meal. I think that would be really, really good. I have a date tonight, Tuck. So maybe some other time. Sure. That's great. Good. That's good. Bye, Joe. 자,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웃고만 계시면 안 되는데. 이런 걸 뭐 물어보냐고 그러시는 얘기, 그 표정이구나. 네, 그 마이크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뭐 서로 무슨 얘기 했다냐. 같이 나가자고. 좋아요. 지금 이제 공교롭게도 이렇게 들려드리면요. 다들 들은 게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뭐 정확히 들린 게 무슨 내용이 있었나요? 네? 없었나요? 왜 이렇게 단어라도, 단어. 트래블 들렸습니다. 네, 성공했어요, 지금. 네, 200분의 1 들었어요, 지금. 자, 트래블 나대, 트래블 또. Go out 좋습니다. 역시 S어로 달라요. Go out, 트래블 또. 어떻게요? I was thinking 좋습니다. I was thinking 나왔어요. 또. 응? Deal은 없었는데. That's great. 오케이. 뒤에서 여러 번 했거든요. That's great. 근데 deal, that's great, go out 가지고는 얘네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게 언제 구한 거냐면 오늘 아까 들어오기 전에 들은 게 이게 This Means War라는 그 영화 일부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부분을 잘라다가 수업에 일부러 많이 이용하는데 어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측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아까 이렇게 넘기다가 딱 읽은 것 같아서 이걸 끊어온 겁니다. 왜 나는 들었는데 여러분 못 들을까라는 얘기. 아까 다시 넘어갈게요. 일단 방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왜 그렇습니까? 저는 실제로 여러분들보다 들어본 시간이 훨씬 많아서 그런 겁니다. 보세요. 이제 이거 뭐라고 했나 들어보세요, 제가. 자. 연기 중이에요, 여기. 어디 안 갔나 보네? 한 이쯤 휴가 해가지고 동주 얼굴이나 좀 보려고. 오늘 뭐 가족끼리 뭐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야, 오늘 저녁에 데이트 있어. 다음에 먹자.
어, 그래, 잘 됐네. 그래, 알았어. 다 해봐. 네. 여러분, 제가 한 말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나요? 알아들었잖아요. 지금 서로 대화가 무슨 내용이에요? 저녁 먹자는데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어, 한 이틀 휴가해가지고 동주 얼굴이나 보려고 했지. 한 이틀 휴가 내가지고 동주 얼굴이 딱 들었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발음이 더 부정확했을까요? 이 사람 발음이 더 부정확했을까요? 영어 원어민들이 이 말을 알아듣기 더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알아듣기가 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알아듣는 게 훨씬 어려웠습니다. 이 사람 무지깔끔하게, 아니 무지깔끔은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특히 이제 이 남자는 호주인이라서 발음이 조금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져온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래야지 좀 재밌잖아요. 너무 잘 들리면 안 되고. 물어봤는데 다 알아들으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요. 여기다 문법을 안에 만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나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어, 예전에 제가 수업을 진행하다가 뭐가 나왔냐면 이제 ABC, 미국 ABC 뉴스였어요. 근데 그 전투기가 추락을 했어요. 전투기가 추락을 했는데 한국에 근데 CNN이 나가 CNN에서 나와가지고 ABC 뉴스에서 나와가지고 거기 추락 과정을 지켜본 이제 목격자 증언을 들어본다 이렇게 마이크를 댔어요. 한국말로 한 거죠. 그런데 그 한국말을 한 부분 앞부분을 좀 들려주고 목소리를 덮어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통역이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한국인이 들으면 그 부분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 그 한국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앞부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가. 아니 그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다 잡아내더라고요. 아니 그러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지금 이제 원어민이 저기 있으니까 어디지? 구미 아 저기 김해잖아. 김해. 이제 원어민 같은 경우 알아듣고 바람이 불어가 이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서울 사람들 못 알아들었는데 정말 시끄러웠거든요. 그냥 바람이 불어가 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그랬더니 혹시나 설마 이걸 알아들을 일은 없을까라 생각했는데 어떤 그 이제 경상도 사람이 있어 그걸 할 때 근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되게 영어를 못하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딱 죽고 있다. 바람이 뭐라고 근데 들리는 게 나온 거지. 바람이 불어가 했다는 거예요.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마 모르긴 해도 이제 아마 비행기가 막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겠죠. 근데 그 상황이라고 하면 경상도 이 원어민 구사자는 그 경상도 구사자는 자기도 바람이 불어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에서 그렇게 그 말이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냥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이런 말을 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으려면 무한히 많은 시간을 그 상황에 내가 직접 투입이 돼서 많이 들어보니까 그게 그 얘기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라고요. 이 22살 때 미국 가가지고 20년을 살았던 사람이 거기서 문법을 배웠겠습니까? 안 배웠잖아요. 20년을 사는 것 뿐이야. 근데 무수히 많이 노출이 됐을 뿐이에요. 어떤 거래. 지금 보면은 두 사람의 사이는 어떤 사이인가 같나요, 여러분? 이혼하는 사이입니다. 이혼한 사이라는 걸 지금 눈치로라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파악을 못해요. 근데 그러면은 보세요.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영화를 본다고 쳐요. 영화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혼한 사람이야. 이렇게 쳐봅시다. 근데 이제 오늘 밥 먹으러 갈까 하는데 여러분이 I had a date tonight 이렇게 해서 그래 알았어. 그래 오늘 밤에 데이트 있어. I had a date tonight 이렇게 I have a date tonight 이렇게 하는구나. 또 뭐 다음에 먹지 뭐.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다음에 먹지 뭐. Good. That's good to eat, have a meal. I think that would be really, really good. I have a date tonight, Doc. So, maybe some other time. 앞에서부터 쭉 해보겠습니다. 이거 왜 이걸 하는 거냐면요. 영어 잘하는 법 어렵지 않아요. 오래 걸릴 뿐.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죠. BMW X5입니다. X5예요. 이거는 이제 기본견적으로 30D의 경우에 7,800만 원 정도 하는 자동차. 그러니까 그거 이제 정보를 습득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신형입니다. 보시면. Hey guys. Hey guys.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지금 남자 둘이면은 상관없어. 그냥 남자 둘이면 아빠하고 아들이어서 Hey guys 하는 거예요. Hey guys. Hey. Hey bud. Hi. 예, 지금 아줌마가 애 보고 한 말이 뭐라고 했나요? 아이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네.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Hey bud. 멋이 뭔가요, bud?
우리말로도 있죠. 친구라는 뜻으로. 벗. 죄송합니다. 아, 이거 좀 터졌었는데 옛날에. 아, buddy, hey buddy 하죠. 친구를 이제 부를 때 hey buddy 하잖아요. 그걸 짧게 그냥 but 하는데 아들 꼬마 7살 되는 아이에게 엄마가 아, 야, 그 안녕 친구 이런 식으로 얘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Hey but 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 지나면 까먹을 겁니다. I promise. 특히 but 이 단어를 까먹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미국에 살았다고 하면 이 말을 한 달 안에 또 들을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 세 번 듣는 거야. 그럼 절대 까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뭐가 문제냐? 학교에서 그냥 하루에 한 시간 딱 하는데 이게 버시 또 이런 상황에서 나오려면은 한 7년 뒤? 왜? 하루에 한 시간밖에 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때 나오면 또 어때요? 그간 이제 배웠던 거는 싹 사라져가지고 새로 하는 거죠. 열심히 하루에 한 시간씩 해. 그럼 오늘 본 거는요, 한 7년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7년 뒤에 나오면 또 새로워. 그러니까 학원만 돈 버는 거지. 분명히 지난달에 얘기했는데 이번 달에 딱 얘기하니까 아! 아 그거 아 물어보면 내가 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뿌듯하나요? 여러분이 거기서 얻은 거 학원에서 얻은 게 뭐예요? 그러면 그걸 했었다는 점, 그걸 했었다는 점을 기억했어. 그건 몰라. Hey but, hey but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으니까 한 달보다는 더 오래 갈 겁니다. 헤이 반 하이 이 꼬마 발음 보세요. 히탁 헤이 이번에는 뭐래요? 하이타이라고 하지 않나요? 하이타이? 헤이 가이즈 헤이 헤이 반 하이 히탁 헤이 하이타이? 이름이에요. 여러분 영어 공부하다 보면요 이름 지명 이거 못 알아듣는데 나중에 이게 이름이나 지명이었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자괴감 드는지 모를 겁니다. 여러분 바다새기 18시간 안 해봤죠? 전 18시간 해봤어요. 뉴스부터. 그럼 얼마나 빵꾸가 많이 나 있을 거 있어요. 못 적고 나중에 보니까 이걸 듣기 위해서 200번 들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지명이야. 근데 여러분 왜 지명을 모를까요? 이름을 이게 왜 이름인지 모를까요? 이게 이름인지 모른 거예요. 원래 이게 이런 이름을 몰라요. 왜? 많이 모르니까 안 들어봤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당연히 이 상황이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얘들은 안녕 턱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하나가 다음에 뭐였어도 그게 이름이겠구나라는 걸 뭘 그냥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많이 들어봤으니까. 다음에 들어보세요. Hey, how you doing? 이제 호주식 영어로 Hey, how you doing? 뭐, 이거는 다 들었을 텐데 Hey, how you doing? 조금 이렇게 껄렁껄렁 한 거 이 사람이. Hey guys. Hey. Hey bud. Hi. Hey talk. Hey, how you doing? You know you're in town. I got a cup. 네, 좀 방금 방금 아침 네가 떠올라. Hey guys. Hey. Hey bud. Hi. Hey talk. Hey, how you doing? You know you're in town. 네. 보세요. 지금 그래도 이거 듣는 사람은 여러분이 이게 딱 했어. 아, 딱 이거구나라고 금방 알아듣는 사람하고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 차이는 뭘까요? 방법을 떠나서 그간 이 사람이 영어를 들어보고 이걸 많이 봐본 경험이 이만큼 된 사람하고 이만큼 된 사람 차이인 거. 별거 없어요. 문법을 아냐, 과정법을 아냐 모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들렸던 단어는 뭐였어요? 타운 정도? 타운? Hey bud. Hi. Hey talk. Hey, how you doing? You know you're in town. Dinner in town.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어 그거겠구나. 저걸 어떻게 듣냐 이러잖아요. 아까 뭐랬죠? 어디 안 가나 보네. 어디 안 가나 보네. 이걸 알아듣는 사람을 우리를 보고 미국인이 놀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디 안 나가나 보네.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어? 그럼 얘들은 뭐예요? 지금 이런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얘는 원래 맨날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뭐 언제 여기 동네에 있었네? 어디 안 갔나 보네?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저는 그 비슷한 이걸 이 말을 들어본 상황이 수십 번은 되는 것 같아요. Then you're in town. Are you out of town? I'm going to be out of town for a week now. So please take care of this guy.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저기 한 일주일 정도 떠나 있을 거니까 애 좀 돌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들어봤어. 그러니까 타원만 들어도 사실은 소리를 들어서 듣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되면 어디 안 갔나 보네 이렇게 들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런 게 지금 이 부분은 잘랐지만 앞부분을 저는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조금 더 빠져들기 쉽겠죠. 이 상황 얘기는 조금 더 할 거예요. I got a couple of days off from the agency, so I thought I'd come see Joe. 네, 그래도 여자는 좀 나왔는데 네, 무지 싫어지죠. Hey, bud. Hi. Hey, Tuck. Hey, how you doing? You know you're in town. I got a couple of days off from the agency, so I thought I'd come see Joe. 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이전시는 트래블 에이전시입니다. 지금 이건 전에 얘기 나와요. 얘는 지금 이제 그 트래블 에이전트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저기 그 여행사에서 한 이틀 휴가 받아가지고 아, 그래, 와가지고 조나 만나고 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나 한 이틀 휴가 냈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많이 들어봐서 알면 그렇게 부대에서 from the agency 아직 가면 좀 이렇게 해도 대충 알아듣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 제가. 저기 한 이틀 휴가 내가지고 동훈이 얼굴이나 보면 보려고 왔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별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알아듣냐고 여러분. 왜 어떻게 알아들어요? 지금 20년 동안 30년 동안 계속 해왔던 말이니까 알아듣는 거잖아요. 문법을 배우고 안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이래 선생님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릴 때가 아니면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20살 때 가가지고 40살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왜 할 수 있었어요? 어렸을 때 가지 않았는데 뭐예요? 시간인 거예요. 노출이 충분히 됐으니까. 근데 물론 20살에 가서 40살까지 있었던 사람하고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냐면 7살에 가서 9살에 9살까지 2년 반 미국에 살았던 애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아까 얘기했죠? 몇 살? 15살. 이제 이분은 언제 간 거예요? 여기서 간 거예요. 이 아이는 여기 있었던 거고 그 차이일 것뿐이에요. 근데 방법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더딜 뿐이지 성인이 돼서. 그리고 지금 그래서 와서 줘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 보세요. So I thought I'd come see Joe. 그죠? 그럼 그렇게 저렇게 쓰는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이따가 좀 더 언급하겠지만 선생님 이상합니다. 동사가 두 개 나왔습니다. 저거는 틀린 영어입니다. 뭘 맞고 틀리고 뭘 미국인이 말하면 다 맞는 거지 뭘? 거기다 무슨 맞고 틀리고 뭐 투부정사네 뭐 무슨 뭐 무슨 전치사의 목적어는 명사네 어쩌고 이러고 나도 못 알아듣는 말 하고 이러지 마세요 좀. 그냥 미국인이 진리예요. 네? Hey guys. Hey. Hey bud. Hi. Hey Tuck. Hey, how you doing? You know you're in town. I got a couple of days off from the agency, so I thought I'd come see Joe. You're still the only travel agent I've ever met who actually travels for. 네, 좀 쉽죠. 일수 only travel agent I've ever met that actually travels. 무슨 말인가요? 그렇죠. 여행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 여행하는 사람들은 당신밖에 없다고. 여행사 직원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딱딱 해준 다음에 주는 건데 이 사람은 맨날 여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좀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써놓으니까 어때요? 쓰자마자 여러분들의 눈빛이 어떠냐면 뭐 한 거예요 지금? 해석한 거죠. 10번, 20번 들어도 모르는데 이렇게 된 거. 모르긴 해도 한 20년 지나면은 영어 못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읽기만 해도 돼. 이제 구글 그거 있잖아요. 왜? 구글에서 이제 만든 안경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인터넷 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자막을 띄워주는 거야. 이제 외국인이 앞에 있으면.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말하고 있으면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거? 해석하고 끊어서 생각하는 거 이거. Job. Yeah. So I was thinking that maybe you, me, and Joe, we could all go out together, you know, as a family, and maybe get something to eat. Maybe
you and me and Joe go out together and have, have something to eat as a family. 뭐 이런 얘기. 여기는 조금 더 쉬웠어요. 그러니까 뒤에는 넘어가지 않을게요. 제가 말하려고자 뭐 했던 바만 좀 더 명실하겠습니다. 이걸 한 번 듣고 들어야죠. 20번 듣고 들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친절한 여객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 뒤에 처음에서 okay, I'm very sorry but I have to ask you something. Well, what's it? Tell me. You have to tell me every sentence 20 times. So I can dictate. 이럴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한 번 듣고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상황에는 원래 이렇게 애들 말하는구나라는 거를 알고 있고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사람의 발음이 좀 꼭 이상하게 변해도 그냥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말 알았듯이. 다른 방법 없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여러분 속에는 그래도 뭔가 근데 참 이상해요. 그렇게 속았는데도 계속 속아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 누가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외국어를 들을 때는 뇌의 다른 부분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충분히 일리는 말이야. 근데 그래서 그걸 착안해가지고 뭘 했냐면 뇌 자극 주파수를 팔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듣고 있어. 그러면 이게 삐삐삐삐삐삐 소리가 나요. 그러면 그 뇌의 특정 부분을 자극해가지고 한 2주일만 해도 갑자기 영어가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여러분. 실제 실화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냐면 예전에 강남 엄마들이 아이들 혀 밑에 이거 잘라주는 걸 했어요. 혀 밑에 이게 왜 한국 사람들이 혀가 짧아가지고 이렇게 영어 발음이 안 된다고 강남 엄마들이 자기 애들 데려다가 밑에 여기 있죠? 이거를 잘라주는 시술을 했어요. 혀가 이렇게 움직이라고. 여러분 지금 그 혀 이거 자른 거 보면 되게 막 웃잖아. 진짜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있어? 그래놓고 회화학원 가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회화학원 가는 거나 이거 하는 거나 시원시원하게 공부해야지 하루에 30분씩 영어 열심히 하면은 뭐 1년이면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가 다르냐는 얘기지. 이렇게 노출될 수 있는 자신 있냐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만든다는 느낌 안 들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I got a couple of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죠? I got a couple days off from travel agency so I thought I'd come see Joe. 이렇게 얘기했지.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만들지 않아야 하려면요. 일단 문법 영매이면 안 되고요. 그냥 경험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여기서 끝나버리게 되면은 다들 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할 때 가겠죠. 결국 우리는 할 수 없는 거구나. 근데 그러면은 제가 특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만 간단하게 할 겁니다. 오늘 뭐 길게 안 할 거예요. 만들지 않고 떠오를 수 있으려면요, 머리가 알고 입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미국 가서 하면 되는데 그거 할 수 없을 때는 지금 왜 이걸 알아듣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핵심에는 제가 결국엔 이 얘기로 넘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맥락, 상황, 이게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뭐 hey bud, hey bud,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가 떠오를 수 있을까요? 가능한 한 달 이내에는 요 장면이 떠오를 겁니다. Hey bud, travel agent 뭐 got a couple days off.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다면. 자, 카프다에서 어프가 여러분 지금 몇 번 들어보지 않았지만 이게 상황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 들어가 있는 그 이 남자, 여러분이 이 남자 상황에 직접 들어가 있었다면 훨씬 잘 기억이 날 거고, 만약에 이걸 한 번 보고 넘어갈 거면 이 사람보다는 훨씬 덜 하겠지만 그래도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안 좋은 방법이라면 이런 거예요. 문장만 다 떼놓는 거. 맥락이나 상황이 없이. 왜 20년 동안 살 때 그 사람이 하게 됐냐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할까?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물어봤어. 이제 외국인들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도와주려고 어디 가시냐가 어디 가세요라고 물어보려고 이제 도와드리려고 Where are you going? 했더니 이 사람이 화냈단 말이에요. 왜 화냈어요? Where are you going이라고 하면은 내가 형사거든.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Where are you going이라고 했어요? 머릿속으로 어디 가시는데 이런 거지.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안 하거든요. 화를 냈단 말이야. 그냥 왜 화를 내지?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였어 원래?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어디 가신 대로 떠올랐겠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이 깨달았죠. 이 사람 모르긴 해도 이게 꽤 오래 남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 선생님이 물어보면 왜 외래공인데 왜 화를 냈을까요? 그거는 저기 그렇게 경찰도 아닌데 막 물어보고 이런 사람한테 한 거니까 May I help you? 라고 그렇구나. 이 사람은 평생 안 잊어먹을 겁니다.
내가 경험해 봐서 그 상황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은 두 번 경험 안 해도 그거는 평생 남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강렬한 기억은 더 남겠지만 모르긴 해도 아닌 경우에는 한 두세 번 정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실제 사람들이 경험했을 법한 그런 맥락이 녹아있는 걸 보고 그래 저기 저럴 때는 저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얼마나 많이 봐야지 내가 본 영화 콘텐츠 중에 똑같은 게 나오겠어요. 안 나올 거란 말이죠. 비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저런 얘기야.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무슨 방법에 또 문제가 있냐면 미드 보기 방법. 한참 유행이에요. 미드로 영어를 정복한다. 미드로 무슨 영어를 정복해.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미드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힘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모르는 게 워낙 많을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시하는 처방은 뭐냐면 제가 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천천히 보는 거. 저런 사람에서 이혼했는데 지금 가람이라고 갸르트 커플이 있었어요. 알았어. 좋아. 그러면은 나도 잠시만 봐. 어디 안 갔네라고 했을 상황인데 didn't your town 이렇게 했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입으로 그 자리에서 붙여 보는 거예요. Didn't you in town? 이렇게 해보는 Didn't you in town? 이거를 한 100번 해보는 거야. Didn't you in town? Didn't you in town? 좀 바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Didn't you in town? Didn't you in town? 하세요. 그냥 그게 누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꼭 한번 써보고 싶어. 그러면 외국인 만나면 그냥 해보는 거야. 근데 외국인 만났어요. 여기 때문에 Didn't you in town? 조금 오바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Didn't you in town? Didn't you in town? 근데 이게 한 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지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미국에서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익숙해지길 기다려서 20년 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효율적인 방법인 겁니다. 어떻게 따지면은. 근데 그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가장 강조한 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인위적으로라도 외국에 사는 것처럼 하려면은 상황과 맥락, 직접 경험하면 가장 좋고 이걸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연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따라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 같은 상황을 20번 했다면 나는 그래 저걸 절대 잊어먹지 않겠어 저 상황이었고 아 얘가 나한테 화나는 상황이구나 그럼 계속 그걸 상황을 떠올려가면서 입으로 중얼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입에 붙게. 그러면 결국 보면 이런 것들을 하나의 총알이라고 좀 부릅니다. 여러분 나이스 미추 아까 얘기했었죠. 나이스 미추 같은 총알들을 여러분 몇 개나 갖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지 않으면 매번 만들어 놓으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제 옛날 얘기하면서 요즘에 그 지구온난화로 그 이제 막 날씨가 이상기후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지금 50대 이제 중반의 아저씨가 아유, 옛날엔 여름에 이렇게 안 더웠어.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지금 이제 벌써 만들고 있는 거죠. 만들고 있잖아. 옛날에 이렇게 안 날씨임으로 비인칭 주어 있을 써야겠군.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데요? 김영 씨, 전영 씨. 자, 전영 씨, 빨리 그래. 요새 날 때, 요새 날 게스 포. 오케이, 그래서 좀 듣기 좋지 않나요? 요새 날 게스 포. It wasn't as hot 이러면 되죠. It wasn't as hot in the summer as it is now 하면 되죠. 그럼 지금만큼 전에 그렇지 않았다. 근데 보면은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워슨에서 하는 서머스리 나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래 에즈에 있으니까 몸만큼 뭐하나 쉬운 거구만 비교급이구만 비교급은 나도 알아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써놓으면 이제 밑에다가 적으면 다 아니까 넘어가 버려.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여러분 물어보나요? 아유 옛날에 이렇게 안 되었는데 그러면 영어를 해보시오 그러면 그런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영어를 이렇게 어떤 상황이 되면 떠오르게 한 게 아니라 만들도록 배웠기 때문인 겁니다. 한영미 학원 모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브로슈어 오케이 그런 좋은 말이 많은데 영어 강사가 찌라시가 뭐냐 이 앞에 제가 뭐라고 썼나 보세요. 한영민 학원은 영어를 만들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어가 떠오르도록 훈련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게 아니라 떠오르게 훈련하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제 왜 그 권투 배우는 사람이 지나가다 갑자기 목욕탕 나오는데 갑자기 가드가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서
영어 잘한다는 사람들은 만든다는 느낌 없잖아요. 만들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만들어서는 너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언제 이걸 만들 거야. 그럼 머릿속에 계속 이래야 되는 거지. 말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 말 5분 하면 막 쓰러져. 계속 말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떠오르고 그 아이디어가 입에서 나오는 거는 입이 알아서 나와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수히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량을 요만큼씩 하루에 20분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무수히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영어 잘하게 된 사람, 외국에 살아보지 않고도 영어 잘하게 된 사람들 많이 알아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 없다며. 그럼 여러분 주변에서 만약에 나는 미국에 갔다 오지 않았는데 문법만 열심히 해서 영어를 난 잘해 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그 사람 방법대로 따라서 하든지, 아니면 봤을 때 저렇게 하는 게 나한테 맞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럼 그만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대충 예를 들어서 그래 7, 8월 방학이니까 취업 스펙을 위해서 영어 학원이나 가야겠다. 그러면 이제 딱 쉬고 시원한 데 있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영어 학원을 10년 다니는 얘기냐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 처음에 학원 안 다녔어요. 전 뭐 했다고 얘기했죠 아까? 받아쓰기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받아쓰기가 왜 좋은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받아쓰기는 나한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정말 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자괴감과 진짜 내가 이런 인간이었어 막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보면은 너무 어려웠어. 모른다는 건 너무 많은 거예요. 생소한 단어가 너한테 너무 수준 높은 거였어요. 그런데 왜 그래도 그게 나왔냐면 그냥 나중에 안 되니까 싹 외워버렸습니다. 소리 듣고 18시간이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18시간 해보세요. 해보시면 나을 갈 겁니다. 네, 그리고 들어 누우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라고는 안 합니다. 저처럼 다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보는 거 어떻게 했냐면 요 단어를 보면 이제 뭐가 떠오르냐면요. 그때 왜 그 단어가 나오는지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뉴스 앵커가 전하잖아요. 뭐 그래서 a huge landslide covered the entire village today after heavy rain that was up to about 200 millimeters of rain in one region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landslide를 딱 봐서 저번에 비 많이 와가지고 그 3m 덮친 거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나요? 중요한 건 상황, 맥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배우는 거는 그냥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 상황이 연관이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Hey, but 누구한테 했어요 아까? 엄마가 아들한테 했단 말이죠. 아빠가 아들한테도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 재미있는 게 뭐냐면 보다 보면 저는 미국인 만나본 적도 많지 않아요. 통역사 생활할 때 미국인, 영국인, 호주인 만나보긴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근데 보면은 뭐 부담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미대에 봤던 얘기랑 똑같구만. 저는 그래요. 미국에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전 아직도 물론 그런 게 좀 있어요. 뭐냐면 미국 얘기할 때 제가 직접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문화에 대한 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항상 그런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왜냐면 나도 미국에서 살아보고 싶거든. 아, 야, 보스턴에 여기 있잖아. 거기 그 지하철역이 거기 있지. 거기 커피숍 진짜 맛있는데. 이게 너무 부러운 거야. 이게 너무. 뉴욕 지하철 완전 짱이지 않나 진짜? 너무 짱나.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냄새나니? 이러면 왠지 거기서 여러 가지 느껴지지 않나요? 왠지 이렇게 외국물을 먹었던 이런. 근데 나는 가본 적이 없거든. 근데 어떻게 해요? 뉴욕 지하철이 나왔어. 뉴욕 지하철이 이렇구나. 찾아보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하루 18시간이면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뭐에게다 지하철이 나왔지? 상황. 인정. 상황이 떠올라야 된다. 받아쓰기 막 하다가 푹 빠지고 너무 어려웠고 단어를 습득하고 상황이 똑같아. 고맙습니다. 제 얘기를 가장 잘 듣고 계셨어요. 상황이 똑같다고. 상황에 노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뉴스도 그렇고 미드도 그렇고 상황이 잘 녹아있거든요. 소식을 전해줄 때도 왜 이 얘기가 나오는지 그 전에 연결이 돼 있어요. 한 문장은 그냥 이건 좋은 문장인데 이게 아니라 그럼 나중에 까먹어요. 그건 억지로 집어넣는 거지만 상황이 얽혀있게 되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렇게 바로 갔다가 이제 살려둘 수 있는 물고기들이 상황하고 이렇게 같이 가지고 오면 내가 이제 다 같이 기억이 나는데 이것만 똑 떨어뜨려 놓으면 이거는 진짜 고역인 거예요. 외우기가 힘들어.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단어를 보면 그 상황이 떠오르는 거야. 산사태 하면 그때 비 와가지고 그때 토산물 내려오고 그렇게 한 거 이런 거 화면이 있으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그려지거든.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I broke my leg이라는 말을 난 못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Nice to meet you. I broke my leg을 제가 왜 아직도 기억하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충격? 그 뉴스였던 것 같아. 벌써 몇 년 전입니까? 95년이면.
18년 전이죠. 제가 95년도에 그렇게 영어를 한다고 했었어요. 뉴스를 듣다가 I broke my leg을 못 적었어요. 당연히 못 적죠. 나이스 미치밖에 못 하는데 어떻게 broke my leg을 하고 있어요. 그거 적었어. 근데 나는 좀, 아, 왜 다리를 지가 지 다리를 부러뜨렸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지 다리를 지금, 왜,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I broke my leg 하면 무슨 말이에요? 다리를 부러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 얘가 다리를, 저는 상황을 보니까 다리를 자기가 부러뜨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다리를, 어떻게 하다 다리를 부러졌다는 얘기를, 어? I broke my leg 하면 내 다리가 부러졌다는 얘기구나. 나는 my leg was broken인 줄 알았는데, 어, 이렇게 하는 거였어? 나중에는 절대 안 까먹어요. 물론 이제 한 번 하고 넘어가지 않았지만, 입을 그렇게 많이 해봤지만. 근데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쌓이는 게 하루에 18시간씩 하게 되면요. 많이 쌓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딱 됐는데, TV 드라마를 보다가, 어? 저 상황에 이 말을 쓰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이제 영화를 보다가도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 근데 이 사람이 할 대사가 어? 저때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상황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와.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자식 봐라 이거. 어? 좀 되는데? 재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야 이거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걸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정리를 했냐? 아, 저런 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 이제 그 정리한 거 갖다가 까먹을까봐 상황이 떠오르게 밑에다가 그 관련 어구를 써놓기도 했어. 아, 요럴 때 나왔음. 이렇게. 근데 나중엔 써놓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딱 보면은 그 문장이나 단어를 보게 되면, 아, 그때 나왔던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맨날 들고 다니면서 입에 달달달 이렇게 붙이기 시작한 거죠. 엄마가 있어요. 8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전장으로 떠나. 그런데 아들, 이제, 작별 인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부인한테 작별 인사 해야 돼. 작별 인사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부인 여기 옆에 있어. 난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전쟁하러 떠나. 뭐라고 하시겠어요? Don't worry about me. I'll be back soon. I'll come back in one piece.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들한테는 뭐라고 할까요? 네, 그거예요. 그거예요. 뭐, 십중팔군 이렇게 할 겁니다. Okay. You can take your mom, okay? 8살짜리가 무슨 엄마를 돌봐. 그런데 이 꼬마 남자의 얘기는 항상 아빠가 어디 떠날 때 You can take care of your mom, okay? 한단 말이에요. 하나 다 똑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그렇거든. 그래서 나는 미드나 영화가 왜 좋다고 생각하냐면요. 이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항상 자기들이 겪었으니까 그걸 경험한 게 그대로 넣는 거예요. 보면 실제 상황하고 너무 똑같아. 물론 이제 오바스러운 상황도 적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시트콤을 별로 안 권합니다. 시트콤은 실제 상황에서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 시트콤 딱 듣다 보면은 어떻게 저기서 저런 멋진 대사를 다 서로 할까? 저 어려운 단어를 어떻게 다 구사하지? 그리고 절대 일상생활에 쓰면은 왕따 될 만한 슬랭들을 쓰는 거야. 그거는 정말 현실에서 동떨어진 일이라고 봐요. 그거는 영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사람들이 재미있으라고 하는 거지. 영어 모국어자들에게는 한국 모국어자들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사람 개인적으로 시트콤은 특히나 최악의 시트콤을 저는 프렌즈라고 봅니다. 영어 학습자에 있어 재미는 무지 있지만 아, 어쨌든 넘어갑시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막 두서없게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 번호를 적었어요. 그거 다 부과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번호 있죠. 번호. 1번, 2번, 3번부터 해가지고 지금 몇 번까지 얘기했냐면요. 15번까지 얘기한 겁니다. 다 얘기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 제가 한 얘기를. 너무 많나? 너무 많죠. 결국 이제 간단하게 뭡니까?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 투자를 찾으시면 그만둬라. 두 번째는 그러면 영어를 잘하게 된 사람들 외국에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맥락에 노출이 됐기 때문이다. 그게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제 경험을 얘기했죠. 근데 저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맥락을 직접 노출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내가 상황이 잘 녹아있는 걸 많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8시간씩 3년 동안 하라고 하면 하루 18시간 3년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모르긴 해도 100명을 데려다 놔도 그 3년을 하루 18시간 내겠다는 사람 혹은 낼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이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하다 보면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감은 옵니다. 내가 아직 못할 때도. 그러면요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재미있어요. 그리고 재미있어지는 시점이 뭐냐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게 많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많아지기 시작하는 시점 되면요. 이렇게 우리는 무슨 자료를 찾아보다가 예전 같으면 다 네이버에서만 찾았는데 이제는 점점 어디서 찾으려고 해요? 구글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글에서 영어를 그대로 쳐 찾는 거. 이건 뭐라고 한 거야? 정확히는 아니지만 알 것 같아.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줄어들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상승 효과인데 이게 있기 시작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적은 시간에 빨리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재미있어져요. 재미있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습관 들일 때까지 정말 재미있고 없고 힘들고 그 시간을 거치게 되면 아 자료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구나.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연습하면 되겠구나 라고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습관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6개월 안에 1년 안에 갑자기 영어를 달인이 되진 않을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10년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나요? 10년 뒤에는 영어 무지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했죠. 처음에 그 힘든 기간 습관이 돼. 아 그래 영어는 시간이 많이 드는 거야. 그래 난 욕심내지 말아야지. 단 습관이 될 때까지 힘들 거구나. 아 입에 붙여야 되는 거구나.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체득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미드를 볼 때도 어떻게 보고 영자 시문을 하나 볼 때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시간이라든면 이제 원서를 볼 때도 그냥 보지 않고 내가 했던 방식으로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10년을 그게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미국에서 10년 산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맥락에 간접적으로 노출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10년 뒤에 영어 무지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I guarantee you. 그러면 그렇게 해서 10년 뒤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많습니다. 그때 물론 이제 그게 다 저의 공로다라는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물론 제공이 컸죠.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게 정말 엄청나게 힘든 일이고 숏컷은 없고 이렇게 맥락이라는 게 중요하고 내가 받아들이려고 계속 입에 단어가 날 때까지 반복하고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리려고 한번 떠올려 보려고 하고 단어 정리 공책을 가지고 이건 어떤 상황인지 생각 안 나면 이렇게 하고 막 머리도 쥐어뜯어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조금씩 이제 아 이렇게 하는 거 감이 오고 재미가 붙고 이렇게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영어가 공부고 괴로운 게 아니라 내 취미 활동이 되고 내가 정보를 구하는 수단이 되고 이렇게 돼서 생활의 일부가 되면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영어에 훨씬 익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식음을 전폐하고 하루 18시간 동안 3년을 못하고 3년이 뭡니까? 6개월도 못하는데 근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은 그래 나는 하루에 3시간을 내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6시간 이상 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요 왜 지하철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정말 재밌는 거 생기면 여러분 미드 요즘에 막 빠졌어. 지하철에서 자게 되던가요? 전 지하철에서 앉은 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미드 페인이 됐었을 때는 지하철이 뭐예요? 걸어갈 때도 막 앉아서도 보고 막 해서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여러분 영어가 그렇게 돼 볼 생각 없으신가요? 없구나. 잘못 얘기했네. 전 영어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재수없죠. 언제부터? 조금씩 하게 되면서부터. 아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하면 정말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오게 된다면부터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영민 학원은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게 도와줄 수 있는 곳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와서 도움을 못 받더라고요. 이거 뭐, 어떤 분인가요? 예, 해봐 한번 해봐. 여러분들 애초에 의심에 가득 찬 눈으로 온 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절 믿어주세요. 여기 오실 거라면. 아닐 거라면 제가 무료 동영상하고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구체적인 얘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받아쓰기, 뭐 단어 정리법, 문장 암기법, 혼자 중얼거리는 법. 제가 했던 거 자세히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요. 어차피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거 안 듣고 껐을 거고요.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찾아보실 테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개념만 말씀드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했는지 또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니까 좀 더 효율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 홈페이지에 보면 무료 특강란에 보면 이렇게 쭉 다 있어요. 거기 있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게 그 2부라고 했죠. 1부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공부법을 제가 설명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다시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여러분들에게 욕을 했다면 일단 성공이에요. 첫 번째 성공 뭐? 여러분의 80%가 포기하면 일단 성공. 왜냐하면요. 제 강의를 60명이 들으면요. 이분들 중에 끝까지 그 재미를 느끼고 정말 영어가 습관이 돼가 잘하게 되는 사람들은요 반이 안 됩니다. 나중에 보면 그 반은 뭐냐면요 저한테 저의 부를 축적해주고 가신 분이에요. 물론 감사하죠. 그분들이 더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냥 그분들은 내년에 또 올 거거든. 그래가지고 다 까먹고 또 오니까 또 똑같은 얘기해도 와 이러고 들으시니까. 근데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정말 이거는 얼마나 이거 국력의 낭비입니까? 이건 내셔널 웰스가 진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안 빠져나가는 거네. 그리고 그래도 좀 그래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이야 라는 걸 여러분이 각오하고 계시고 난 진짜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외국에 사는 방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것은 핵심은 맥락이다 라는 거. 맥락이 잘 녹아있는 그게 대화문이 됐건 미국인이 만들어 놓은 것들 영어 원어민이 만들어 놓은 거 그게 뉴스가 됐건 여러분 수준에 맞는 매체를 골라서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계속 귀를 듣고 따라하고 정리하고 다시 복습해보고 해가지고 실제로 미국에 10년 산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영어를 익히시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통하는 걸 여러분이 느끼시면서부터 정말 영어가 재밌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힘든 고행의 길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돼서 이게 쭉쭉쭉쭉 이어가다 보면 1년, 2년, 3년 지나가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영어가 변해있다는 걸 알게 될 거고 그럼 더더욱 힘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영어가 진짜 전에는 막 부담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고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근데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원하시기만 한다면 누구나 그 똑같은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 의지의 문제인 겁니다. 처음에 그 극복할 수 있는 의지. 그러니까 그걸 갖추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여기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 동영상 보라고 하고 맨날 오면은 그만두라고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하고 워낙 다른 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이게 좀 여기저기 좀 중구난방 흩어졌어요. 그리고 하나 더 준비해온 게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짧은 거 하나 있는데 좀 좌절을 좀 더 맛보게 해드리려고 할까? 에이, hey, you're always getting in trouble with that. 이건 먼저 보여주면 안 되고요. 이거 뭔지 아시겠나요? Diary of a Wimpy Kid 가 영화로 나온 겁니다. Dog Days 2012년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대사가 나와요. 이걸 여러분이 영어로 해주시면 돼요. 어디 있지? 응? 어? 한숨 돌리고. 어, 여기 있다. 라울리는 아들의 친구예요. 아빠가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 야, 너 라울리랑 있으면 항상 문제 생기잖아. 걔랑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라울리랑 있다가 무슨 사고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오면서 아빠가 아들한테 하니 야 너 라울리랑 있으면 항상 문제 생기잖아. 너 라울리랑 있으면 안 되겠다 너. He's a troublemaker. Troublemaker는 왠지 노래... Troublemaker? 내 거 말고 다른... 여러분이 무엇을 떠올리셨건 요거랑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항상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항상 상황은 달라질 수 있죠. Hey, you're always getting in trouble with that Rowley kid. You always get in trouble with that Rowley kid. You always get in trouble with that Rowley kid. 그죠? I'm starting to think he's a bad influence. 이렇게 얘기했어. Starting to think he's a bad influence. 그러면 걔가 안 좋은 애라서 걔가 너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냐. 야, 걔랑 있으면 너도 안 좋아지겠다. 이런 느낌일 때 a bad influence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근데 보면은 여러분 혹시 이게 생소하시다면 아직 많이 보신 게 아니냐. a bad influence요. 완전 짜증나. 왜요? 왜 이렇게 많이 써 이런 말을. 제가 좀 오바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거구나 이러더라. 이거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고 있는데 완전 짜증나. 완전 짜증나. 진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럼 한 번 더 생각해서 적더라고요. Starting to think it's a bad influence. 야, 걔랑 안 지내면 너도 물들겠다, 야. 근데 그럴 이렇게 쓰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거를 하나 둘씩 이어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제가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간증을 해오십니다. 이메일 간증문들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런 이메일들은 다 지우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간증집 같은 거를 낼 생각이에요. 김집사의 간증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진짜 목표는 한 3박 4일을 대부흥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하고 막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무리해 주시죠. 어떻게 마무리하지? 네, 영어를 성인이 돼서 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완전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네. 그런데도 하고 싶다 하면 시간을 많이 투자할 각오를 하시라. 네. 근데 그냥 시간을 무대포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맥락이 잘 녹아있는 상황에 인위적으로 노출시켜라. 그걸 얼마나 해라? 많이. 네, 많이. 그런 하다 보면은 점점 재미가 붙을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10년 뒤에는 영어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잠깐 10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좀 줄여드릴게요. 7년 정도로 합시다. 7년. 이 정도면 낫겠죠.
오늘 특강 여기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